抢材料哦，看到？那些人直接给我抢，看到没得？看到没得？直接给我抢！사람들이뒤엉켜서난리가났습니다재난영화인가요사람들이차에몰려들고있습니다바닥에떨어진뭔가에몰려들고있습니다중국하면가장먼저무슨장면이떠오르시나요중국의바로옆나라에살고있는한국인들의머릿속에는정말많은장면이스쳐지나갈것입니다하지만서양의대부분국가에서는중국인하면가장먼저생각나는모습이바로이런모습일것입니다도대체누가장식용장미꽃을전부훔쳐갈생각을할까요박람회장에서번호표를뽑아나눠주는상품이공개되자마자사람들이달려들어서상품을약탈해가고있습니다물론번호발표는시작도하지않았습니다달걀운송트럭이사고가나자주민들이몰려들어서달걀을훔쳐가고있습니다물론 60, 70년전에대부분국가에서는국민에대한기본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기에여러국가에서이런모습을가끔볼수있었습니다하지만지금은21세기입니다우주선이우주에가는것만으로도부족해서다시돌아오는그런시대임에도중국인들은아직도100년전에머물러있는것입니다그렇다면이렇게말하는사람들도있을겁니다다른나라들도이런장면들이가끔보인다고요그렇다면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지금제가보여드릴영상은단한달동안중국에서논란이된영상들입니다겨우한달동안말입니다이번크리스마스때백화점에서과일과채소를이용해트리를만들었습니다하지만완성을하고인증사진이찍히자마자구경하던중국인들이모두몰려들어서약탈했습니다벤츠를끌고있는운전자가여자친구에게사탕이벤트를해주려고차외관에사탕을붙여놨는데사람들이차에붙어있는사탕을전부약탈하고있습니다토란을수확하는데사람들이몰려들어서약탈하고있습니다아웃렛에서장식용으로붙여놓은토끼인형들을전부훔쳐가고있습니다새로개업한백화점에서이벤트로풍선안에상품이적힌번호를넣어놨습니다백화점측은사전에인원을공지하고통제하려고했지만그것을무시하고엄청난인원이몰려들었습니다공사장에서안전한작업을위해고사를지냈는데고사가끝나자마자작업자들이몰려들어서음식을챙겨가고있습니다오렌지수송차량이사고가났는데그소식이전해지자마을사람들이몰려들어서오렌지를약탈하고있습니다주인이시야에서사라지자샘플로몇개만먹는게아니라계속해서먹고있습니다영상화가된건수가이정도입니다영상으로남아있지않거나제가찾지못한것까지따지면그숫자는어마어마할것입니다제가영상을올리면한국도중국이랑똑같다한국인들은얼마나다르길래그러느냐라는댓글들이보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시장에서 물건을 약탈하는 경우를 보신 적 있나요? 중국의 한 도시에서 열린 음악 축제입니다. 문제는 음악 축제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소지품을 도둑질하기 위해 도시의 주민들이 몰려와 텐트촌을 털었습니다. 몇 개월 전에 전 세계의 외신이 다뤘던 한국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료를 운반하던 트럭이 사고를 당했고 실려있던 음료가 거리에 나뒹군 사건 말입니다. 사고가 일어나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 임금 가게 직원, 지나가던 운전자들은 합심해서 도로를 치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깨지지 않은 음료를 약탈했겠죠. 실제로 해외의 SNS에는 Chinese Destroyer라는 단어로 중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러한 것이죠. 그렇다면 당사자인 중국인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뺏긴 농부가 잘못한 거 아닌가? 너무 단순하다. 사실 반납회라는 곳은 물건을 획득하러 가는 곳이다. 이런 장면들이 유튜브와 트위터에서 볼 수 있는데 매년 해외에서 정말 비웃음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인은 그렇게 비겁하거나 그런 민족이 아니다. 도로 같은 공공장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경찰이 제대로 관리해야 했다. 어쩌면 외국은 국가적 사정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도로의 몫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지만 이해가 됩니다. 물건이 적고 사람이 많을 때는 서두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번에 자금성에서 강변 풍경을 전시했을 때 자금성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뛰었다. 전시장 앞에 긴 줄이 있었지만 사람들은 너도 나도 새치기를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멍청했지만 그래도 저런 모습들이 이해가 간다. 다들 가지고 가고 있으니 가져가도 된다고 생각한다. 서둘러 가지고 가는 게 더 적절한 대응이다. 늦게 가면 전부 밟힐지도 모른다. 이런 것들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냥 시민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게 아닌가? 그걸 먹으면 시민이 기뻐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음식들을 가져가서 먹는다면 음식을 낭비할 일이 없어서 좋다. 하지만 시민이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음식은 낭비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좋지 않나요? 왜 중국의 외국인들이 점점 더 많이 오는지 아시나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차별받고 비방받고 욕을 먹어도 우리는 외국인들에게 따뜻한 환영을 해주기 때문이다. 내 조부모님이 한국에 갔을 때는 숨쉬기도 힘들었다던데? 중국에서 이런 장면을 본 적 없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줄을 서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조각을 자르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중국 네티즌들은 인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놓고 보인들끼리 웃고 떠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국가를 밝히지 않고 올린다면 어느 곳이 인도이고 어느 곳이 중국인지 알 수 없을 겁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를 이웃 국가로 두고 앞으로 얼마나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될까요?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